팬들과 함께 저희도 함께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가까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저 초등학교, 중학교 NC 유니폼에 또 NC 프로 왔습니다. NC 다이노스 때문에 야구 시작했습니다. 주니어 다이노스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요? 네, 거기서 뽑혀서 감독님들 뽑혀가지고 초등학교 갔다가 NC 다시 왔습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지금 NC 내 마산고랑 마산 용마고가 있잖아요. 근데 마산 용마고가 아주 판을 완전 다 깔아놨죠, 그렇죠? 마산고가 쉬운 선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마산고가 네 이런 말 하면 괜찮습니다. 마산고가 판을 깔 겁니다. 좋아요. 마산고의 시대가 옵니다. 올해 김영 성호 같이 방금 전화했는데 아직도 안 믿긴다고 떨고 있던데요. 저도 떨고 있는데. 원래 어디 팬이에요? 엔시 팬이에요. 아,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엔시 팬이에요. 끊었어요. 어디 팬이에요, 원래? 아, 진짜 엔시 팬. 엔시 다이노스 팬. 내가 깜짝 주시 할 거니까. 이 유튜브로 보던 거랑 다르네. 내가 이게 들고 있으니까. 북한 대표 대신 잠을 못 하죠.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볼게. 당연히 해야지.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대표. 뒷남 되고 나서 막 되게 머리 감싸지고 저 우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망감이 교차해가지고 여러 감정이 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마산고 포수 3학년 신용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빠른 라운드에 뽑힐 줄 몰랐는데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뽑혀가지고 일단 너무 당황했고 지금도 당황했고 NC 다이노스 가가지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비에서는 강루 어디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타격에서는 컨택력과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양의지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되는 선배님이셔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나 타격할 때나 영상을 참고하면 항상 양의지 선배님 먼저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타격 부분에서 엄청 가볍게 여유롭게 치시는데 공이 그렇게 나가는 거 보면 항상 놀랍습니다. 높은 라운드에 받은 만큼 책임감 가지고 NC 다이노스를 위해 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일고등학교 졸업한 투수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NC 다이노스라는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 순번은 조금 날지 몰라도 앞으로 앞에 있는 그 순번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장점은 일단 승부욕이랑 직구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NC 다이노스의 이지학 선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 체인지업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롤모델로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군 야구장에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되게 저 많이 챙겨주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친구들도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NC 다이노스 지명 받게 된 성균관대 투수 이준호라고 합니다. 저 기다리는 동안 너무 초조하고 그냥 긴장도 많이 되는데 또 NC 다이노스에서 이렇게 저를 지명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이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구종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원하는 데 던질 수 있는 제구력도 장점이라 생각하고 선발 투수로서 이제 긴 이닝을 끌고 가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평균 구속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생각하고 저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성격이 또 제 장점이라 생각해요. 저 지금 계속 서클 체인지업을 연습하고 있고 잘 던지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서 예전부터 신민혁 선수의 체인지업을 이렇게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해서 지금 신민혁 선수의 체인지업을 가장 배우고 싶어요. 제가 프로에 가게 된다면 이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이제 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마운드에서 오랫동안 보여줄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모님, 동생이랑 저희 부모님이 가장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대학까지 이제 많은 긴 시간 힘들었을 텐데 이제 제가 꼭 보답하고 이제 웃는 일만 가득하게 이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고등학교에서 4라운드로 NC에 지명받게 된 목지훈이라고 합니다. NC 너무 가고 싶었던 팀에서 진짜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노력해서 NC에 꼭 도움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구속 유지가 좀 잘 되는 거고 야수도 오래 했었어서 투수에서의 그 수비는 자신이 있습니다. 딱히 이게 한 선수의 그것만 딱 닮고 싶다 이런 거는 정해놓지 않아서 약간 프로에 있는 좋은 투수들의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닮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믿고 밀어줘서 감사하고 저희 할머니도 저랑 같이 사는데 맨날 밥 차려주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고등학교 감독님, 코치님, 중학교 감독님, 코치님, 초등학교 감독님, 코치님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말 못해도 감사한 분들 정말 많으니까 제 마음 잘 알아주시고 꼭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